네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 출구를 찾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딱 살 길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겸허하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봐 가슴 활짝 열어 새날을 향해 진보연대를 어떻게든 대중과 분리시켜놓고 이적화시켜놓고 자기의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진보연대는 투쟁하는 우리 진보연대는 결코 한 번도 대중과 떨어져서 투쟁한 적 없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노력 과정이 절대로 이적의 너울로 씌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오래전에 박물관에 집어넣었어야 될 국가보안법을 집어넣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이 반북 대결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에 남용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오용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내일은 폐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2월 2일 지방선거를 국민의 승리로 만든 세력 바로 민주노동당이고 한국진보연대이고 이 땅의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시 진보 세력을 국민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갖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라는 벌거벗은 폭력뿐이니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구를 앞세운 포박과 탄압 이외에 국면 전환의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운은 다 했다. 이를 막으려 아무리 공안의 칼날을 휘둘러봐야 발버둥일 뿐이다. 이 정권이 끝나는 날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은 그간 저지른 모든 반민족, 반민주 죄악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7월 10일 날 5시